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품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94번 이 기니피그 사육장과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기니피그라고 뭐 아시죠? 이 그 햄스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거의 뭐 토끼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 번식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저 아는 그 동생도 예전에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뭐 금방 수십 마리로 늘어나가지고 아주 골칫거리가 됐었던 그런 녀석들입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이제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제 구성품들을 한번 쭉 나열해봤는데요. 이 박스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냥 펜스만 이 네 개의 펜스만 끼워주면 조립은 뭐 끝나는 뭐 조립이랄 거가 없는 대부분의 이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들이 다 그렇죠. 뭐 간단한 소품 한두 개만 세팅해주면 일단 구성은 다 되는 그런 뭐 제품입니다. 피규어부터 살펴보면요, 말총머리를 한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인 것 같아요. 이 프린트가 돼 있는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밑부분 아래가 좀 펄럭이는 것처럼 넓은 그런 셔츠를 입고 있고요. 뭐 뒤쪽에는 별다른 프린트는 없네요.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요. 손에는 기니피그들을 먹일 당근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. 이 펜스는 크기가 가로폭이 한 8cm 정도가 되네요. 그래서 8cm, 8cm 이 사방이 8cm짜리의 펜스고요. 이 기니피그들 먹일 양배추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네요. 그리고 이 펜스 안에 보면 기니피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돌처럼 생겼는데 속은 비어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뭐 기니피그 사육용으로 나온 그런 집 같은 걸 수도 있겠죠. 이런 게 하나 사육장 안에 들어 있고요. 기니피그가 네 마리 들어 있고 이 그 물 나오는 부분이 서 있는 기니피그가 마실 정도의 높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박스 전면에는 사진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. 훨씬 더 바닥 쪽으로 가까이 부착이 되네요. 그냥 뭐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런 높이로 매달립니다. 이 플레이모빌 박스 이미지들은 어디까지나 연출된 상황이니까 실제 상품, 실제 제품들을 세팅했을 때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 기니피그들을 살펴보면요, 여러 가지 문양이 뭐 네 마리 전부 다 이 털 문양이 다른 녀석들이 들어있네요. 이, 아이고 조그맣고 뭐 앞쪽이 빼죽하고 그러니까 꼭 무슨 도토리 네 알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크기가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트의 이 토끼인데 토끼하고도 비슷한 정도의 크기죠.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94번 기니피그 사육장과 아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니피그들이 아주 귀여운 기니피그들이 4마리나 들어있고요. 여자아이도 귀엽고요. 이 아이들이 뭐 이런 동물을 기르고는 싶은데 못 기를 때 뭐 대신 사줄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그냥 플레이모빌 들 중에서도 이런 동물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이거 귀여울 것 같아요. 아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가 힘든다는 게 조금 문제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